자, 요즘에 서울에서 그내집 마련을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가격에 대한 장벽이 높거든요. 근데 가격에 대한 그 장벽을 좀 해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어떤 뭐랄까요? 좀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저평가된 그런 지역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을 보면은 이 개봉동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봉동이라는 지역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입지가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입지 안에서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떤 개발을 통해서. 이 개봉동이 왜또 주목을 받냐면 바로 상단 쪽이 개봉 2동이고 하단 쪽이 개봉 3동인데 그 건너편을 보게 된다라면 이 천을 건너서 건너다 보면 지금 성공한 그 아파트들 이런 뉴타운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트리우스 광명이라고 해서 여기도 뭐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다음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그다음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그다음에 철산자이 브리에르, 그다음에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이런 곳들이 계속적으로 성공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철산 주공을 비롯해서 이 아파트들이 성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로구가 갖고 있는 그 남서부의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각광을 좀 받고 있다. 거기에 이제 역을 본다면 광명사거리역을 통해서 뭐 강남하고 접근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개봉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노후도 여건도 좋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좀 시급한 그 개선들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또 소규모로 재건축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대규모 개발은 아니더라도 내집그 마련을 좀 저렴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곳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제가 알기로는 개봉동의 이 지역들로 잘 보면은 투자 금액이 1억도 안 되는 그 투자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좀그 매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한 1억 초반대 뭐그 정도 물건들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서울에 접근을 하고 싶은데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고 아파트는 접근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가 될수 있는 상품들을 선택을 한다라면 이그 성공한 그 광명의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있는 건너편의 개봉동 지역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봉동에 투자를 하면은 왜 좋고 또 어떤 부분들이 강점이냐 보면 그 남서부 지역에 속하는데 바로 건너편 이제 광명 뉴타운이거든요. 거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 거기 이제 생활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오겠죠. 상권 자체도 바뀌고 아파트 단지의 그 형성이나 그다음 거기에 그 임차를 하든지 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주에 대한 그 환경들이 많이 바뀐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봉동 같은 경우는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반지하 주택, 요즘에 반지하 주택 정말 말썽이잖아요. 정말 요즘에 기후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유일 때문에 주민들도 동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재개발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로선이나 광명신선에 대한 그런 뭐 호재 그런 것들이 이제 교통 편의성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지역하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구로구라는 곳이 아무래도 서울 지역 안에서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국제경제 혁신 축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신성장산업 거점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로하고 가산동 이 일대에 직장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은 광명 쪽에도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주택 가격이 예전에 오르지 못해서 내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광역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도 성공을 하고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구로구의 주택도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동하고 3동하고도 차이점은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좀 들어가면서 매입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봉 3동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바탕이 되고, 개봉 2동 같은 경우는 동의율은 좀 낮지만 초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나 또 사업의 진행 속도나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1부터 10까지 보면 1에 들어가서 5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고, 7에 들어가서 10에까지 입주까지 희망하신 분들도 있고, 1부터 10까지 아예 길게 보시는, 텀을 길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 사정과 자금 여력과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개봉동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서울 안에서 좀 저렴한 지역이잖아요. 이 저렴한 지역에 비싸게 들어가는 전략은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고 했을 때 향후에 그 수요가 다시 재매도를 해야지 수익 실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매도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예측되는 그런 지역들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